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누구지? 안녕하세요. 룸메이트 시즌 2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앞으로 재밌게 잘 살겠습니다. 아 진짜 지쳤다. 제가 근데 웃는 거를 좀 조신하게 웃어야 된다고 입을 가리고 막 웃어도 봤거든요. 근데 그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. 막 타이밍도 못 맞추겠고 그냥 네. 고민이 있어요. 아, 근데 이거는 근데 고민이니까 제가 눈을 뜨고 다 너무 사실대로 말했네. 아, 그건 자신 있어요. 제가 유학 생활도 했었거든요. 뉴질랜드에요. 2년 정도 있었는데 말들하고 양들하고 뛰어놀다 왔어요. 초원 좋더라고요. 거기는 그 맨발로 막 다니거든요. 귀엽게 봐주시지 않을까요? 이거 네. 제가 낙지를 좋아해서. 낙지예요? 네. 어머니가 같이 네. 먹으라고. 감사합니다. 빠주셨어요. 이게 방인데. 네.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꼴등으로 도착한 거예요. 멋있어. 집 좋죠? 1번 방. 1번 방이요? 네. 그러면 짐을 1번 방 올려드릴게요. 아. 어, 분명히 3개였는데, 짐? 감사합니다. 짐이 되게 많네요. 네. 짐 푸시고 네. 집 한번 둘러보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이 카라 알아? 카라? 카라 몰라? 우와 아 진짜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똥 싸요 오이. 누가 왔다. 잠시만요. 여기 어딘가요? 근데 이거 어떡하지? 누구세요? 네. 써니 씨 만나봤어요? 아니요. 걸그룹 선후배의 첫 만남. 영지 씨가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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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뵙겠습니다. 카라 영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까 낮에 왔다가 네. 스케줄하고 다시 왔어요. 네. 방이 몇 번이세요? 저 4번 방이요. 4번 방이요? 네. 쉬세요, 피곤하고요. 예. 감사합니다.
짱구. 아니 이거 떡이네. 물 내려야 되는데. 아 둘이 사이가 좋은데 내가 괜히 그러지 않나? 아유 눈치 없었네. 여기 아는 사람 보니까 일찍 와버렸네. 민망하네. 한편 다섯 명은 저녁을 먹으러 근처 식당에 왔습니다. 곱창을 놓고 왔는데. 아 아까 식탁에 놓고 왔잖아.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시간 돼가지고. 아 누구한테 미안해 좀. 곱창 경고? 어 집에 지금 강준이 전화해보자. 강준이 보러 그거 그러면 한번 끓여놓으라 그래. 혼자. 혼자. 사장님. 이번 강준아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룸메이트 세 멤버 료헤이예요. 안녕하세요 서광준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 지금 갑자기 좀 부탁드려서 죄송한데요. 그 식탁 쪽에 곱창 전골이 넣으셨어요? 아 그 냉장고 넣지 말라는 거요? 네 냉장고 넣지 말라고 써놨는데 이제 넣어야 되는 시간이 됐거든요. 아 곱창 전골이에요. 근데 끓여서 못 먹어야 되는 거예요? 끓일지도 아세요? 끓일지 그 네? 이거 끓여야 돼요? 피곤할 텐데 괜찮을까요? 아, 저 안 피곤합니다. 그래요? 네. 집에 누구누구 있어? 그 써니 씨랑 허영지 씨 오셨어요. 아 진짜? 그럼 셋이 밥 먹으라고 그래. 야 그럼 셋이 어색하게 그거 끓여서 먹어. 초면 곱창. 네 너무 어색해요. 이거 네. 그 류에이 네네네 씨가 그 곱창 전골이래요. 이거 끓이고 그러면 여쭤볼까요? 뭐요? 네. 네, 잠시만요. 데뷔 한 달 차 영재 씨에게 8년차 써니 씨는 대선배님이죠. 전해주고 싶었을 그 시간이 다 흩어진 후에야 들리지만 눈을 감고 느껴봐 움직이는 방문을 쉽게 두드리지 못하는 영지 씨. 영지 씨가 많이 떨리나 보네요. 네. 혹시 식사하셨어요? 아니요. 아, 그 혹시 그 류웨이 선배님, 선배님께서 곱창 전골 네. 먹고 있으라고. 아, 진짜요? 네, 그래서. 언제인데요? 지금 식사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뭐라고? 우리 빼놓고? 네. 뭐라고? 우리 빼놓고? 네. 어디서? 모르겠어요. 그래서 뭐야? 전화가 와가지고. 아니, 이럴 수가. 밥을 먹고 온다고? 진짜 똥파스네? 뭐야? 너무한데? 아, 잘 먹다. 바깥 얘기 369 한번 합시다. 369. 369, 369, 어. 369, 369. 이거 알죠? 좀 더 볼래요? 다 모르면 안 되는데. 가위바위보 오네. 가위바위보 알 것 같아, 나. 그냥 가위바위보 할까? 심플하게?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또 찍어, 또 찍어, 밥상에. 오케이, 오케이.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예스! 우리 셀 기재 하는 거야. 세 명만. 어. 아, 네. 어, 맞아. 가위바위보! 내가 한다고 했잖아, 어차피. 일부러 져준 거야. 뭔지 알지? 사장님!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우와. 저녁을 준비합니다. 진짜 싱싱해요, 다. 저녁 재료는 영지 씨가 가지고 온 산낙지. 왼손으로 산낙지를 손질하는 영지 씨. 네, 야무지게. 우와,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빨로. 이렇게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. 오케이. 와. 와 장난 아니야.